분들은 걱정하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나라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되어가고 있는데 언론이나 문정부의 감언이설, 사람 중심, 서울 좋은 껍데기에 속아서 나라가 잘 되겠더니 실업급여 주겠더니 소득 주도 성장하면서 젊은이들 실업 문제 해결해 준다, 소득 더 늘려주겠다 하면서 결국 나라 경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둘씩 젊은이들이 그나마 다닌 것은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태극기 집회나 이런 어르신들의 집회는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문정부를 비판하고 문정부에 속았다, 심지어 문정부를 찍은 젊은이들도 비판하면서 많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버 지금 방송들 이런 JTBC, KBS, MBC, SBS 여러분 그 방송에서 얼마나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유튜버를 조금만 살펴보셔도 정말 이제 정신이 똑바로 바뀐 청년들이 보수 우파의 가치가 뭐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자유에 맞서서 싸우고 책임질 수 있는 가치가 뭔지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대중매체에 속지 말고 유튜브 검색해서 진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정신 차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결국에 나라의 노예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그 일에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들을 가만히 보면 정부의 그런 결국엔 국민 세금으로 퍼주면서 실업급여 주고 소득 늘려준다고 하면서 정작 나라의 안보는 저 멀리 북한에게 퍼주면서 한미동맹 강화 약화시키면서 결국에는 국제 사회에서 왕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대통령 여러분, 나라를 지금 여러분들이 베네수엘라 비교하시면 압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처음에 포퓰리즘으로 세금 퍼주고 석유 있는 자원에만 묶여서 결국 반미 정책 취하고 그것도 깨닫지 못한 국민들이 또 마드로 찍어가지고 10년이 좌파 정권 10년이 복지 외치고 포퓰리즘 외치던 그런 정권이 지금 베네수엘라 10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국민이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감언이설에 속아서 나라 탈출하고 젊은이들은 실업자가 되고 또 심지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일할 곳이 없고 젊은이들은 정말 여자들은 비참한 상황까지 몰려있는 현실이 베네수엘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전 정부에서 그래도 자유시장 경제 외치면서 물론 보수 우파도 반성해야 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의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든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우파 좌파 모두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여태까지 정치한 결과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깨어나고 우리 지금 젊은이들도 진짜로 진실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 미래를 위한다면 정말 보수 우파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가 뭔지 우리의 자유를 누리면서 꿈을 마음껏 펼치면서 책임지고 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게 하고 어르신들이 희생하면서 싸우실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실지 우리가 골몰을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잘 입고 잘 먹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마저 빼앗길 위기에 내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가 이제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이 정말 내 나라가 발전되고 더불어 우리가 더욱더 같이 잘 살려면 더욱더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가치가 뭔지 자유시장경제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책임지고
깜깜하게 사는 세상이 뭔지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또한 북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정말 북한에 우리 동포들을 해방하는 길은 북한의 정권,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북한에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올바른 자유의 가치를 심어줘서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적으로 당당히 국제사회에 평화를 약속하면서 정말 약속을 지키는 모습 보여야 그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6.25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준 또 세계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 미국에서 우리가 그 미국과의 자유주의 가치를 손잡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외치면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 자유 보수 우파는 더욱더 진실되고 봉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미조 교육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